안녕하세요, 옷장수가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, 반다이 SH 피규어즈 드래곤볼 베지터 프리미엄 컬러 에디션입니다. 이 제품 리뷰는 이환희 님께서 요청을 해주셨고요. 이 요청 이전에 다른 제품들 리뷰 요청들이 있었는데, 드래곤볼이 아닌 다른 제품들이요. 근데 이제 중복적으로 연속으로 이제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순위상 이제 새로운 분이 요청해 주신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린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의 SH 피규어즈 마지막 소개가 되겠네요. 네,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어쨌거나 이 타이틀이 달려있는 것처럼 프리미엄 컬러 에디션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요,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도색을 다시 해서 재판이 된 제품입니다. 자, 비교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고, 그럼 이 제품 먼저 한번 살짝 맛을 보도록 할게요. 보면 교환 파츠들이 좀 보이고, 자, 뒷면에는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 있다. 자,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, 그냥 딱 보기에는 이 헤어 부분의 컬러가 조금 유광 처리가 좀 된 게 아닌가,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에서 꺼내본 베지터의 모습이고요. 지금 프리미엄 컬러 에디션 보고 계십니다. 자, 설명서도 들어있는데요. 보면 부속 파츠가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이런 설명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. 손 같은 경우에는 총 4쌍을 서로 교환할 수 있고, 뭐 헤드는 3개,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네, 기존에 들어있는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을 제외하고 총 3쌍의 손이 더 들어있고요. 헤드 파츠도 얼굴 파츠 교환할 수 있는 게 2개가 더 있습니다. 뭐 표정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눈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,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? 블라스트에서 베지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꺼내본 베지터의 모습인데요. 일단 제가 그 어쨌거나 드래곤볼 피규어를 이제 많이 꺼내봤잖아요. 개봉을 해봤는데 이 제품에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허리가 그냥 네, 빠지네요. 놀랬는데 잘 껴진 거겠죠? 이게 좀 약한 건지 비닐 제거하려고 살짝 만졌다가 허리가 뜯겼어요. 자, 근데 딱 처음 이거를 열자마자 느낀 게, 아, 프리미엄 컬러가 뭐가 다른지를 딱 알겠네요. 네,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헤어 부분의 컬러가 좀 약간의 펄이 들어간 느낌이랄까,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사연의 헤어가 조금 컬러가 조금 더 빛난다고 할까요? 그런 모습이고, 또한 이 사이어인의 갑옷에서도 지금 보시면 광이 좀 나요.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약간의 뭐랄까요, 니스를 칠했다고 할까요? 옛날 표현인가? 네, 아무튼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얼굴 부분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조금의 재질감이 좀 달라 보인다, 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뭐 아무튼 그래서 헤드 파츠 보시면 헤드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당연하게도 가능하고, 헤드 파츠는 좀 이따 교체해 볼게요. 허리가 잘 파십니다. 허리가 약하네. 이 친구가 허리가 약해요. 지금 저 지금 또 빠졌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약합니다. 제 제품만 그런 것인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뭐 어깨 360도 회전 가능하고, 이 부분도 네, 회전이 가능하죠. 팔꿈치, 손목 뭐 이런 부분이야 원래 SH 피규어즈의 가동 범위 안에서 움직여 주니까요. 그리고 이 사이어인의 갑옷 자체의 특징이, 지금 보시면 가장 타이트하게 이제 옷을 입고 있고, 타이즈 같은 옷을 입고 있고, 그 위에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만 존재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투복인 게 맞는 게, 많은 움직임, 많은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의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의상이 네, 지금 좀만 만지면 자꾸 그 허리 파츠가 지금 날아가는데요. 이거는 제가 촬영하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하는 일이잖아요, 그죠? 네, 그래서 이 제품의
단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허리가 딱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껴져만 있는데 자꾸 쉽게 빠진다. 이게 이 제품의 단점?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껴지지도 않아요. 잘 한번 빠지고 나니까 지금. 왜 그런 거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비교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이따 비교하도록 할게요. 지금 하체 보시면 네. 허벅지 관절 제가 갑옷 얘기하다 말았죠. 아무튼 세요인의 갑옷은 어쨌거나 그 옷으로 인한 피겨를 만져보니까 더더욱 잘 알 수 있는 거죠. 옷으로 인해서 뭐 다리를 적게 들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투에 최적화된 옷이 맞다 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무릎 관절도 이렇게 한 번 더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자, 관절 자체는 부드러운 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건 아니고 부드러운 편이에요. 발목 잘 돌아가고 발목 부분이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간혹 SHP 가치가 이 발목이 약한 부분이 있죠. 여기 접속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가지고 이 허리와 마찬가지로 접속 부분이 조금 겨우겨우 들어가 있어서 발목이 그냥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발꿈치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게 되어 있네요.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. 발꿈치가 좀 부실하다, 약하다. 네,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용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건지 아무튼 허리를 돌리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베지터입니다. 네, 잘 빠지니까. 자, 지금 베지터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. 그러면 한번 헤드 파츠를 교환을 해보고요. 그리고 또 손도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. 교환할 수 있는 파츠가 많지가 않아서 한번 교환을 그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카메라 좀 내리고. 자, 얼굴, 추가 얼굴 파츠는, 네, 요렇게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. 보시면은 뭐 표정 부분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, 어쨌거나 쳐다보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은 거만하면서, 네,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 이 얼굴 포즈가 베지터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하지만 또 이 얼굴 교환 파츠에는 또 베지터 특유의 이 힘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, 뭐 둘 다, 이 교환 파츠 자체는 좀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거만한 표정에 가까운 게 그 전에 제가 포즈를 취했었기 때문에 이 헤드 파츠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드 파츠 교환은 전과 동일한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. 지금 모습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 교환 파츠로 꽂아주면요. 네. 얼굴을 교환한 베지터를 보고 계십니다. 뭐. 네.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베지터에 어울리는 모습이다.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손을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. 어떤 포즈의 손으로 교환하는 게 좋을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게 그래요. 갤럭포 같은 거 날릴 때 손을 쭉 펼치고 네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번 이 포즈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.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자 왼손 오른손 봐서 오른손을 껴주도록 하고요. 뭐 손 교환 자체의 느낌은 무척 좋네요. 이 정도 크기의 그 손목 교환 파츠가 존재할 때 SHP 가치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예, 꽂기도 쉽고 뽑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할 때 크게 이제 잘 안 빠지고 튼튼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SHP 가치 손목 파츠 교환 파츠는 이런 모습을 좀 선호합니다. 자, 손을 이렇게 벌리는 포즈를 취해 볼게요. 벌리고 다리를 쫙 벌려서 네, 온몸의 기를 모아서 날릴 포즈를 취해 보았습니다. 네. 이 모습으로 뭐 진열장에 놓아도 또 강렬하긴 하겠네요. 이 모습을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스탠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스탠디에 좀 세워서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한번 스탠디에 세워볼게요. 자, 스탠디 불러왔고요. 뭐 좀 더 안정적인 포즈를 위해서 스탠디를 활용해서 베지터의
포즈를 구현해보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도 허리가 자꾸 빠져서 네 힘들게 하네요. 자, 약간 공중에서 이런 식으로 기를 모아 날리는 모습을 표현해보았습니다. 저는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드래곤볼 피규어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개봉하는 모습은 다 보여드렸어. 이제 다양하게 전시를 한 그 드래곤볼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홈스테이지를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홈스테이지가 돌아오면 제가 피규어들을 다양한 포즈를 취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나중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예쁘게 진열장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. 사실 근데 메리트는 좀 없어요. 비교를 빠르게 해보면 좀 보시면 자 프리미엄 컬러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했다시피 유광으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. 그 전에는 무광이죠 확실하게. 자 그리고 얼굴 부분도 보시면 조금 달라요. 네 유광과 무광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도 무광이고 유광이죠. 갑옷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거 손을 이 교환 파츠 그 팔짱 끼고 있는 교환 파츠도 들어있던 게 기존의 버전이고 지금 버전에는 이게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. 뭐 주먹으로 표현하라고 하는데 주먹 쥐는 걸로 해서 관절 표현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게 지금 갑옷 SH 피규어치가 이렇게 허리 부분 그래서 이 가슴 부분에 관절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없습니다. 네, 없고 허리 부분도 달라요. 즉 프리미엄 이 에디션이 사실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보완이 좀 됐을 것도 같은데 오히려 뭐 요런 파츠들은 또 빠져서 사실 이 저는 이 가슴과 허리가 이어지는 이 파츠가 나눠져 있는 게 그렇게 그 미관상은 좋지는 않거든요.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약간 배가 나온 것 같은 모습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 동일하게 나오면 네 그 배에 왕자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튀어나온 모습이 되잖아요. 그죠? 무조건 네 이렇게 파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지만 포즈를 취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슴 파츠가 좀 나뉘어져 있는 게 확실히 낫거든요. 이게 SH 피규어체 특징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신발 부분도 보시면 앞꿈치 부분이 달라요. 네 앞꿈치 부분 컬러도 다르고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좀 성의없게 좀 보이기도 하고 윗부분에 그죠? 네 오히려 프리미엄 컬러가 그래서 이게 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 뭐 짤막하게 좀 비교를 해드렸고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제가 추가 영상으로 조금 더 그 베지터의 모습을 좀 더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소개는 여기까지. 아차차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헤드파츠 교환이 안됩니다. 이 프리미엄 컬러 버전이 조금 더 작아요. 네, 몸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작습니다. 좀 더 작게 나왔기 때문에 네, 헤드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. 요 얘기 드리면서 자 진짜 마칠게요. 여기까지.